지난 주말 이태원 거리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리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노게런티로 작품을 내놓아 의미를 더했는데요. 작년 압사 참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시회 현장에 이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젊음과 활기의 대명사로 꼽혔던 이태원 거리. 작년 10월 말 헬로윈 참사가 벌어진 이후 무너진 이태원 상권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태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상인들의 신음은 여전합니다. 명동과 강남 등 서울 시내의 주요 상권들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코로나에 이어 작년 참사까지 더해져 침체에 빠진 이태원 상권.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거리 전시회가 이곳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서 진행됐습니다. 가수 솔비를 비롯해 K-POP 그룹인 2PM 멤버 황찬성, 배우 이태성 등 유명 연예인과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이 시민들의 발길을 세웁니다. 이들을 포함해 33명의 아티스트들은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에너지 있고 생동감 있고 컬러풀하고 보시고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드리고자 해서 작품을 골랐고요. 말, 뭐 독수리, 까마귀, 여우, 호랑이 이렇게 다섯 작품을 일단은 냈는데요. 이 속에는 우리가 있을 때 더 잘 지키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공통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페데리코 알베르토, 주한 도미니크 공화국 대사, 브루노 피게루아, 전 주한 멕시코 대사 등 주한 외교관들도 작품을 보내 전시회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배우이자 작가인 윤송아 씨는 현대인을 상징하는 낙타를 소재로 현실의 아픔을 치유하고 밝은 꿈을 찾아간다는 내용의 라이브 페인팅을 직접 선보였습니다. 연예인이고 또 좋은 일로 선한 영향을 좀 펼쳐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편안하게 힐링을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래 만들어주는 우리 이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마중물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기대하게 됐습니다.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걷고 싶은 거리, 이태원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